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드랜드 대학교에서 치유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오늘 다양한 치유 활동이 인성 발달과 자기 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물질 문화의 발달과 과학, 정보통신화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건강 수명은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IT 통신 기술의 발전은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글로벌 시대를 구가하고 있죠. 이러한 문명과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생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고 정신적, 물질적 행복감을 증진시켜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 문명이 주는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는 오히려 인간의 정신적 안정감을 위협하고 기계 문명에 서서히 종속화되는 수동적인 생활 패턴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풍요롭고 쾌적한 물질 문명 속에서도 인간 공동체는 불안정해졌으며 통신 기술 발전과 디지털 사회화로 변하는 인간 공동체의 그 구성원 각각의 존재감이 많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과 인간 소외 현상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SNS 관계, 과도한 사이버 세계와의 접속은 일반 생활과의 괴리감과 단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욕망 제약적 가치관은 인간 구성원을 과도한 자기 몰입과 무분별한 경쟁, 기계에 의한 도구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불안 요소인 스트레스, 피로, 우울 등의 지수가 증가함으로써 자존감과 자기 통제력이 줄어들면서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공동체의 변화와 생활 양상은 바쁜 현대인들을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 인자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과 대처, 치유 방안이 시급한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대처 치유 방안으로 살림, 숲을 통해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자존감과 삶의 의지를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살림과 숲, 치유 회복 기능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 현장에서 살림 치유를 더 활발하게 적용시키고 숲에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치유 과정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기전에 관한 연구 등이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되어야 함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 대상군 중에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중년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인 치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년 여성의 정신건강은 단순히 중년 여성 개인의 심리적 건강 회복 문제만이 아니라 향후 노년기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년 여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증상에 살림 치유가 미치는 긍정적 효과성 연구를 통해 중년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지속시켜 주고자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들의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주요 인자를 발견하고 이를 강화시켜줄 치유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명칭으로 저희는 이제 한사팀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긍정 자기 치유 코칭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하였고요.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성성한 나를 보는 명상 여행과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완요법, 그 빅맨 요법이라고 이름을 명했습니다. 그런 그 프로그램과 기존의 살림치유 프로그램을 결합한 효과성을 증대하였고요. 본 연구를 통하여 이제 요가 명상과 치유학을 근간으로 한
그 한사팀 보급과 활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